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0개월 만에 증가폭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가입자가 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공공행전 부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한편 29살 이하 가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